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남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커다란 새 한 마리가 계속 따라오는데요. 새의 정체는 멸종위기 종의 하나인 큰 두루미인데요. 알고 보니 두루미와 남성, 매우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무하마드 아리프인데요.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만다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아리프 씨는 농작지에서 일하던 중 다리가 부러진 두루미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약을 바르고 대나무로 지지대를 만들고 붕대를 그 위에 덮어 부러진 다리를 고정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리프에게 동화 같은 순간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아리프에 따르면 두루미는 다친 다리를 회복하는 동안 다른 새들과 어울리면서도 아리프가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그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리가 다 나았음에도 자신을 돌봐준 은혜에 보답하듯이 지금도 아리프를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있다는데요. 의도치 않게 아리프는 두루미의 새 집사가 됐다고 합니다. SNS 계정에는 아리프와 두루미가 겸상하는 모습, 같이 드라이브를 나가거나 조깅하는 모습 등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리프가 두루미에게 바차차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네요. 아리프와 두루미의 끈끈한 우정이 화제가 되자 현재 언론이 이들의 관계를 다루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종을 초월한 우정이라며 이들의 행보를 응원했는데요. 야생동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두루미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흔한 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큰 두루미는 길들이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번짓기에는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두루미와 아리프의 우정이 흔하지 않은 만큼 그들의 관계가 오랫동안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